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쌍둥이가.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 아, 타오입니다. 타. 타오. 타오. 올해 26살입니다. 26살. 저는 민트라고 합니다. 민트. 네. 타오? 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너네 언제 왔니, 한국에? 2017년에 왔어요. 2017년에? 네, 6년 정도 6년 전에? 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어? 네, 왜 왔어? 공부하러 왔어. 공부하러? 네. 대학을 다녔어? 네, 다녔어. 지금 대학원 준비 중입니다. 대학원? 네, 이번 9월 달에 대학 들어갈 거예요. 아, 대학원 들어갈 거예요. 아, 대학원. 자, 그래, 우리 둘이 무슨 일로 왔어? 아, 저희 올해 1월 달에 동생이 크게 사기 당해가지고 네, 사이버 사기를 당해서 1,200만 원 빚이 생겼어요. 1,200만 원? 네. 그래서 신종 사기를 좀 더 널리 알리고 싶고 저희처럼 똑같은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서 나오게 됐어요. 어이구야. 뜻은 너무 좋은데 내가 순간적으로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다 참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니? 왜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종 사이버 사기에 걸려가지고 그거 근절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게. 아니 어떤 사기를 어떻게 당한 건데? 처음에 페이스북으로 이제 저한테 진주 들어왔어요. 진구주가. 근데 베트남 학생들이 진주. 이제 막 베트남 사람끼리 막 진구주가도 하고 그렇게 대화 나누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도 처음에 그냥 의심 없게 그냥 그거 진주를 맞고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제 똑같은 저희랑 뭐 통한 게 많아서 그렇게 막 얘기 나누게 됐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아 내가 이거 그 싱가포르 쇼핑몰에서 뭐 알바 같은 건데 주문권 올리는 그런 수법? 네 그럼 수법으로 이제 돈 조금 벌게 벌 수 있는데 근데 난 미안한데 이해가 안 돼. 뭘 주문은 걸 클릭을 하라는 게 뭔? 아 이제 쇼핑몰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가상 주문권을 클릭해주면 그 쇼핑몰에 들어가고 주문수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게 이제 허위 주문. 네네네. 맞아. 허위 주문을 해주면. 네. 그거에 대가를 받는다. 네네. 근데 나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혹시 한번 눌러주기만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냥 나도 지금 뭐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렇게 막 시간도 안 걸리고 그냥 뭐 2만 원 뭐 벌지 뭐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35만 원 선입금하고 주문권 클릭하고 20건 이제 클릭 다 하면 23,000원 정도 들어와요. 저도 한번 받은 적 있어요. 한번 벌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언니한테 이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언니가 처음에 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래서 저도 걔가 저한테 설명한 것처럼 언니한테 설명했어요. 광고비 그런 거 말고 그냥 주문권 올리면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주문 많은 것처럼. 그래서 근데 언니가 하는데 똑같이 35만 원 입금하고 들어가는데 언니한테는 이제 보너스 주문권이라고 떴어요. 근데 그거 주문했나 보다. 그거 한번 눌러줘. 괜찮아. 주문 빨리 받아야지. 그래서 주문권은 그거 해결하려면 이제 그 금액만큼 입금 추가로 해야 돼요. 60만 원인가 입금했는데 한 8만 원 정도 벌었어요, 언니가. 근데 그러다가 끝낸 거예요, 언니가. 근데 저는 이제 걔가 저한테 이거는 매일 할 수 있다고, 매일 한 번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그날 도전을 했는데 또 그래서 그때 일이 커진 거예요. 아니 근데 1,200만 원 빚을 어떻게 줬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돈 계속 입금하고 80만 원 뭐 특별 주문이다 해서 또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계속 처음에 100만 원 주문권 뜨고 다음에 400만 원 다음에 500만 원 그때 이제 급하게 돈 넣어야 된다고 해서 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좀 아 대출을 받아서 이자 좀 세게 그렇게 해서 다 낭 뜯긴 거야? 네. 예라이. 야 진짜.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뭐 신고를 했어 어떻게? 신고는 했는데요. 못 잡지. 못 잡. 못 처벌 못 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갚아 이거? 아 그래서 이자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밀려보기는 했지만 친구들도 이제 아, 걔 왜 맨날 돈 밀리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당한 것도 어디 가서 말 못했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했는데 언니한테만 얘기했어요. 근데 돈 이제 갚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한테 저희 후배가 당했어요. 500만 원 아이고. 당해서 제가 이제 아이고 내가 나서서 얘기해야겠다 아니면 애들이 또 당하니까 그래서 단톡방 같은 거 제가 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네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교 애들이 베트남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언니 진짜 너무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지만 50만 원이라도 받아서 못해서 일단 대출 서비스한테 먼저 갚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우리한테 갚아도 된다. 아이고, 아이고. 네, 그렇게 도와줬어. 네,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 푼 모아서 이제 대출 서비스한테 빌린 돈 먼저 갚고 그래. 지금 친구들한테 갚는 중이에요. 오늘 니네가 알바해가지고 네,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갚았고 그래서 12월까지는 이제 친구들한테 갚을 순서를 정했어요. 정해놨는데 잘했네. 그러면 그동안은 뭐 일도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뭐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저희 밑에 제 막내 동생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11살이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걔도 지금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저희가 보태주고 있는데 월당 한 7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둘이 합쳐서. 근데 니네 이거 대학원 등록금이나 이런 건 뭐 어떻게 장학금이 나오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장학금은 아마 40%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들어가면 한 250만 원 정도 등록금을 내야 돼. 네. 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알바 어떤 알바 아니 니네? 저는 이제 그 해미읍성이라는 데 혹시 아시죠? 알아. 네, 해미읍성 근처에 한국 사람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 거기서 뭐해? 거기서 근처에 횟집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한 3년 동안. 3년 동안? 아유, 그 때문에. 아, 서산! 하하, 맞아. 아유, 아, 서산! 하하, 맞아. 넌 뭐해? 저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한 달에 지금 수익이 어떻게 돼? 저는 월급이 한 260 정도. 260? 네. 260? 네. 오, 진짜 일 잘하나 보다. 매일 출근해요. 야, 타오 260만 원 받으면 주방장 아니야? 너 막 사시미 뜨고 그러는 거 아니야? 홀장. 홀장이에요. 홀장이야? 홀장. 홀장이야, 얼마죠? 그 타오 혼자 내가 봤을 때 다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동생은? 저는 아침에는 이제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데 두 군데 다 합치면 250 정도? 야, 근데 너 260만 원 벌면 니네 둘이 합해서 500만 원 벌면 엄청 버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은 빚은 한 달에 얼마 갚는 거야 지금? 50만 원씩만 갚고 100만 원? 네. 100만 원만 갚고? 네. 합쳐서 너는 뭔 죄야 근데? 가족이라는 죄? 아. 너무나 같이 태어난 죄. 못 말리는 죄. 얘가 지금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얘가 지금 못 말린 죄. 못 말린 죄. 못 말린 죄. 아, 그래서 백식. 아, 그러면 올 1년만 좀 고생하면 되겠구나. 언니 이거 뭐 12월 15일까지는 갚을 수 있어요. 아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언니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야 언니 살 빠진 것 같은데 자기가 안 해도 돼야 되는 거를. 다 제 잘못이에요. 내가 보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우리 두 자매가 이 정도로 한국말을 잘 못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치, 그치. 그치? 한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한국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통한 거거든? 사실 뭐 엊그저께 베트남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백날 이런 얘기 해봐야 이게 통하겠냐고. 안 통하지. 뭔지 모르는데 어떡해. 네.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기 앞으로는 뭐 2만 원이고 5만 그래, 원이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리고 너 보지도 않았잖아 그 사람. 네. 만난 적도 없잖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얘기를 왜 들어줘. 그리고 네 핸드폰으로 어떤 것도 내가 잘 모르는 거 누르라고 누르질 이젠 누르면 안 돼. 더군다나 니네 외국인이잖아. 어? 아니 그게 뭔지 알고 눌러 도대체. 큰일 나 진짜. 어? 진짜로 큰일 나. 그래서 절대로 남이 뭐 한 번만 뭐를 뭐 내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를 링크를 누르고 뭐 어디 들어가서 뭐 이것만 해주면 된다 뭐 아니면 뭐 가입을 해라 어쩌고 절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뭐 돈을 번다 이런 것도 없어. 네.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렇게. 네. 그지? 일단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허위 주문 올려주는 거잖아. 허위 주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지? 많이 반성했어요. 민트도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또 언니도 네.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동생한테 너무 꾸지르다 보면 또 안 되니까 네. 지금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 네.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해가지고.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니네가 지금 지금도 한국말 굉장히 잘하거든? 근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쌌잖아? 와, 이 정도로 한국어를 잘해? 이렇게 될 정도로 만약에 니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 니네 베트남으로 돌아가든 한국에 있든 니네 앞날에 어디에 있든 좋은 기회가 생길 거야.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뽑아봐. 네. 이 친구 이제 앞날 잘 풀리기 바라면서 잘 풀리기 바라면서 이야 이야 이게 뭐야? 레드 카펫이야. 그렇지. 이제 이런 길 걷는다. 영화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야. 아, 너무 알았지? 좋습니다. 항상 화이팅하고 네. 쓸데없는 거 이제 저거 의심하고들 알았지? 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네. 잘 가. 그래. 네. 그래. 감사합니다. 잘 가. 일단 먼저는 언니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맨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언니가 이제 그 말 그만 듣고 싶다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친구들, 후배들 힘들 때 다가와서 먼저 이제 손 내밀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 은혜를 평생 꼭 잊지 않고 잘 살아볼게. 너무 고마워. 만약에 이 오늘 저희가 얘기한 거 방송 나오면은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주시고 저희도 너무 불쌍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